낚시하러 갑니다. 오늘 요트에서 시상식 하는 기야. 기가 막히네. 야, 근데 안 나가냐, 왜? 도전은 힘으로 가는 건데요. 와, 좋아. 자, 민물 쪽에 이렇게 있고요. 어이구. 없네. 민물 쪽이가 이렇게 있네. 방송 중인데. 아까부터. 너 한번 타봐. 너무 얕은 데서 노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야. 아니, 낚시도 안 되면은 민물 쪽에라도 좀 잡아 갈까요? 네? 민물 쪽에를 좀 잡아가요. 야, 저 친구한테 한번 태워달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자석도 있겠다. 어, 물 생각보다 시원하구나. 타봐. 어우, 엉덩이 다 젖겠네. 젖지 못해. 아, 일단 절로 빼고. 저 좀 더 가. 어, 차. 내가 밀어줄게. 아니, 아니, 이걸로 하면 돼. 나봐, 나봐. 오늘 배 사서 시상식 출항하는 거야, 지금. 아, 딱 좋아. 기가 막혀. 야, 보기보다 그래도 안전하지? 예,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래도 낚시는 할만해. 아주 좋아. 딱 좋다. 아, 배를 새로 사서요. 낚싯배예요, 저거. 내가 하나 구매한 건데 아주 좋습니다. 올여름에는 저걸 가지고 낚시질 하려고. 야, 조금만 사이즈가 컸으면 좋았는데. 괜찮아, 그래도. 아니, 그거 가지고 저런 데로 막 건너다니고 할 수 있잖아. 어? 아, 저 큰 배들한테 가면 안 돼. 뒤집혀. 저, 이쪽에서만 놀아야 돼, 이쪽. 좋아. 너 저기까지 갔다 와봐. 아, 좀만 더 컸으면 좋았는데. 좀 더 크면 차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안전, 이거 뭐야, 물에 빠지면 그 뜨개, 그 안전 구명조끼, 구명조끼, 구명조끼도 하나 샀지. 아, 야, 좋다, 야. 어? 재호야, 딱이요. 너 이사 오면 저기 뭐야, 아들 딸내미 그런 거 사가지고 이런 데서 놀러 가면 돼. 멋진데? 어?
아, 야, 미국 생활을 하려면 그런 배 정도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야 미국 생활 하는 거지, 씨. 아, 멋진데 아주. 저쪽으로 가. 왜 이리 와? 저기로 가야지. 방향 잡는 게 아니. 야, 미국 생활 하려면 이런 배 정도는 하나 있어야 돼. 야, 노를 반대로 짓잖아 지금 너는. 아, 이제 떠고 많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아, 씨, 미쳤네. 배가 안 나가더라. 어떤 배가 안 나? 지금 잘 나가잖아 이제. 저는 왜 구멍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죽어, 빠지면. 아니, 이게 2인용짜리도 있어. 이거는 차에 안 실리니까 이거. 그거는 차 지붕에다 매달고 다녀야 돼. 그래서 안 돼. 이게 딱이야, 씨. 기가 막히네 이거 아주. 어? 딱 좋아. 어, 강아지도 나왔습니다. 어? 강아지도 일찍 나왔습니다. 말리게. 자, 너도 거기다 놔. 일로 와봐. 인증 받았다. 이 배를 낚싯배에 낚싯배. 아주 기가 막히네. 좋아요 이거. 아, 올여름에 매운탕 좀 먹겠네. 이 배 타고선 고기 좀 잡으면은. 그 여기 간판 보이게도 어딘지. You talking about a big clam? 어, big clam. Big clam? 응. Yeah, they're. Is it? Yeah, they're in the lake. 아, 여기 있다네. 잠수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응. 잠수 한번 해야 돼. 이게 카누가 차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산 거야. 잘 산 거 같아, 어찌됐든.